경기도의회가 지난 2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도민들을 위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가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뷰티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개회 첫날 의사일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유임 의원은 노동과 환경에 친화적인 식당을 별도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화된 음식점, 즉 참 좋은 식당을 지정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겐 처우를 개선시켜 이익을 창출한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은 장애인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관광을 지적하고 장애인 맞춤 관광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도의회 사무처 정원 증원 문제가 합의돼 경기도의 조직 개편안이 정상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